This video is sponsored by Dear Best. 네, 안녕하세요. 만대야 시민입니다. 오늘도 개봉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보이시나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다름이 아니라 기어베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쇼핑몰에서 또 이제 협찬을 해주셨어요. 해당 제품은 기어베스트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건데 왜 안 뜯기니? 잠깐만요. 살살, 살살. 그래도 소중히 다뤄줘야 됩니다. 아, 어떤 제품이냐면은, 솔직히 그 기어베스트 미니 담당자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고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보이시나요? Get Magic Box Today. 그 말인즉슨 TV에 연결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스마트 TV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제가 왜 요청을 했느냐. 솔직히 저희 IPTV 쓰는데 그 IPTV LG 거 쓰거든요. 얘가 좀 많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고 크롬캐스트도 씁니다. 크롬캐스트도 쓰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리뷰 영상에 올려주겠지만 크롬캐스트에 좀 불편한 게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별도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당 제품 스마트 TV용 셋톱박스라고 해야 되겠죠? 제품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름 깔끔하고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포트 구성 한번 볼까요? 과감하게 떼전 쓸쓸. 얘 같은 경우는 4K를 지원을 해요. 4K. 그래서 안정적인 인터넷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선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무선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리고 AV 뭐지? 어덜트 비디오? 아닌가? 모르겠다.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여기 DC 전원 HDMI 있고요. 반대쪽에 USB 있고 마이크로 SD 슬롯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 포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마우스 키보드 연결할 수 있는 거 쓰고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해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 다른 박스 구성 볼까요? HDMI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친절해, 친절해. 한국 넘어오는 거라고 이거를 돼지코로 바꿔서 보내줬네요. 이렇게. 나는 전원을 이렇게 뿍 꼽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이시나요? 5V 2000mAh. 5V야? 오, 괜찮다. 5V면은 솔직히 USB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TV USB 전원 받아서도 쓸 수 있겠네요. 이 케이블 조금, 한쪽을 USB로 바꾸면. 오, 그리고 이제 리모컨. 나름 리모컨도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고 마우스 리턴 홈. 그래요. 예. 안드로이드에서 쓸만한 모든 기능들은 지원하는 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잘 골랐다. 우선 첫인상은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배터리 넣고 이거 A3인가? 예. 배터리 넣어서 쓰면 되겠고. 세팅. 오케이.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직접 사용을 해보고 같이 리뷰로 좀 작성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안드로이드 7.1이 들어간 제품 제가 사양은 이쪽에 한번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리뷰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지금 그 기어베스트 담당자 위니님께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다음 리뷰할 제품이 어떤 제품을 하면 좋을지 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기어베스트 그 링크를 제 그 뭐냐 컨텐츠 텍스트로 이제 남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혹시나 이 제품 리뷰해 주세요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번 리뷰는 해당 제품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요청을 해서 만약 비싼 게 아니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해당 개봉기 이렇게 짧게 맞춰 볼 수 있도록 하고 TV박스. 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대야시였습니다. 그럼 뿅.